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, 목포의 포차 목포대교라는 곳입니다. 자, 실내도 있고 이렇게 야장, 예. 야장에서도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이렇게 좀 느낌 있습니다. 예. 낭만도 있고. 오징어. 자, 여러분, 여기는요, 제가 그 저희 집이랑 좀 멀어요. 저희 집이 평왕장이고, 여기는 북항이랑 이제 저 목포대교 이쪽 있는 쪽 근처인데, 거의 목포의 끝과 끝인데 좀 멀어도 제가 한 번씩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. 뭐 저 손님 오시거나 그러면은 같이 뭐 접대용으로 해서 술 한잔 할 때 좀 오는 곳인데, 음식 맛도 괜찮고요. 아, 여기 혹시 목포 오시면은 꼭 여기서 한잔 좀 드셔보고 가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정도로 굉장히 음식이 맛있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서 먹을 음식은요, 통우럭 매운탕이랑 간제미 초무침입니다. 네. 한번 술이랑 한번 같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밑반찬 안주가 나왔는데 요거에 또 한잔 해봐야죠. 서서서. 아, 이거 오징어 무침. 오징어 숙회 무침. 아, 이걸 반찬으로 줍니다. 아유, 번데기. 아우. 자, 먼저 예, 간제미 초무침이 나왔습니다. 근데 간제미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간제미가 어떤 분들은 가오리의 새끼를 이제 간제미라고 부른다, 뭐 이렇게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, 사실 간제미와 가오리는 종이 좀 다릅니다. 간제미는 커도 가오리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간제미를 먹는 게 간혹 뭐 가오리의 좀 새끼를 먹는 거 아니냐, 어떤 생태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요, 예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, 요 간제미 같은 경우는 홍어와 다르게 홍어처럼 이렇게 삭혀서 숙성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거, 예. 신선한 자체에서 이제 회로 먹거나 이렇게 무침으로 해가지고 먹어요. 근데 암모니아 맛 이런 건 없고요. 대신 이게 살이 좀 단단해요. 살이 좀 단단해가지고 연골이나 이 뼈 자체 해가지고 같이 씹다 보니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불호일 겁니다.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불호인데, 난 약간 좀 뭐 마른 오징어든 이렇게 좀 씹는 느낌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안주예요.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또 좋은 안주죠. 아, 제가 여기 거 간제미 무침을 좋아하는 게요, 어떤 집 가면 이게 굉장히 달게 해줘요. 단맛이 엄청나고 좀 이 초 느낌, 신맛이 막 많이 달고 시고한 맛이 너무 강하게 해주는 집들이 좀 있는데,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. 적당히 달고, 적당히 상큼하고. 지금 이제 이 시즌 되면은 보통 그 새우구이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, 그건 따로 새우구이를 안 한 게, 혹시나 제 영상 보고
뭐 씹는 거나 해가지고 드셔보시고 좀 만족하셨던 분들한테는 꼭 요거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하는 마음으로 요걸 또 주문을 했습니다. 전 평소에 좀 자글자글 씹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. 아우 쭉쭉 들어가네. 아, 칼칼합니다. 처음 먹을 땐 모르다가, 먹고 난 뒤에는 입이 좀 알싸하면서 칼칼해요. 네. 여기에 이제 추천 술은, 소맥도 좋지만, 소주. 조금 맛이 좀 강한 안주다 보니까, 소주랑도 굉장히 또 맛이 잘 어울려요. 쏴서, 아, 그리고, 아이, 감사합니다, 형님. 가히, 이게 오늘 메인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통우럭 매운탕. 간재미 초무침과 함께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먹는 메뉴예요. 근데 사실 통우럭 튀김도 여기 와서 좀 먹거든요? 그것도 맛있는데, 저는 우럭 튀김도 좋지만, 이 우럭 매운탕. 아, 이제 여기, 손님 오셔가지고 접대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게 생각나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이 훌륭합니다. 일단 요 국물은 무조건이에요. 얼큰 짭짤하면서 특히나 이런 날씨 조금 쌀쌀해질 때 이렇게 야장에서 혹시나 먹게 되면은 진짜 뿅 가는 맛이에요. 쏴쏴쏴. 우럭이 머리가 큰 생선이잖아요. 그래서 이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살이 많이 나온 생선은 아니에요. 근데 이 살 맛이 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. 쫀득하고 입에서 툭 부서지는 맛이 아니라 쫀득쫀득 딱 그 진짜 이 치아 그리고 이 반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식감이에요. 어떤 분들은 야 이 새끼야 네가 세상에 맛없는 게 있냐 나 저 새끼 또 오바하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정말로요 여기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오거나 해가지고 이 우럭 매운탕 이걸 드셔보시잖아요. 그러면 제가 한 이 리액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. 정말 반하세요. 아 그리고 뭐 우럭 매운탕을 뭐 자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제가 이런 리액션 하는 거를 진짜 아우. 우럭 대급박. 아유, 대급박도. 전라도 말 대급박. 우럭 대가리. 여기 또 먹을 게 많습니다, 우럭 대가리에도.
머리가 크잖아요. 특히나 또 우럭 여기 그 눈 옆에 있는 이 볼살. 여기 또 여기는 또 소주 한 잔. 네. 볼살이 한 두 덩어리 정도 나오는데 아. 국물이 필요할 때 이렇게. 방금 제가 쳐다본 게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해가지고 생긴 게 있어요. 국자 옆에. 따라서 이쪽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물이 이리 쏟아졌어.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럭 대가리 요거 하나만 있어도 소주 한 병 딱 나옵니다. 지금 영상 촬영 시작한 지 지금 한 15분도 안 됐어요. 예, 네, 근데 벌써 지금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다 비웠네요. 잠깐 밑에서 쉬고 있던 간제비 초무춘도한입. 아. 한 병씩 더 추가. 평소에도 하죠. 한 잔. 특히나 모든 생선 매운탕도 그렇겠지만 매력은 끓여지면서 생선 뼈나 이런 데는 진액이 딱 나오면서 이때 국물이 진짜 아 진국이라고 하죠. 아 생선 안에 있던 기름 자체가 이제 국물에 쫙 퍼지면서 처음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갔다가 뒤에는 야 이거 진국. 여기다가 또 이제 소주. 아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여기는 아유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지내준 국물은 딱 요 한 숟갈이 소주 한 잔 딱 안주 기가 막힙니다. 쏴쏴쏴. 아, 한 숟갈이 충분한데 어. 한 숟갈이 충분한데 한 숟갈 더. 아. 사장님 사모님 진짜 목포 오시면 여기는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. 우럭 매운탕 그리고 이 간제미 초무침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맛있는 안주가 많이 있습니다. 아 여기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들려가지고 한잔하고 가시면 맛도 좋고 추억도 잘 쌓이고 굉장히 또 멋진 장소가 되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. 아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